안녕하세요. 즐겁게 그리자 푸아입니다. 얼마 전에 출시된 슈퍼셀의 신작 브롤스타즈, 저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. 게임도 게임이지만 저를 한눈에 반하게 했던 건 브롤스타즈의 로고였습니다. 브롤스타즈 로고는 간결하면서도 가독성이 뛰어나서 제가 만약에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꼭 만들어보고 싶은 스타일의 로고입니다. 이번엔 브롤스타즈의 로고를 포토샵을 사용해 푸아 아트로 만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두꺼운 폰트를 찾아서 대략의 형태를 잡아줍니다. 그 다음 브롤스타즈 로고에 있는 세리프, 삐침을 만들어서 넣어줍니다. 레이어 속성에서 드롭 섀도우를 이용해 아래의 그림자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. 잘 안되네요. 아트의 자간을 조절해서 여백을 최대한 없애줍니다. 그 다음 라쏘 툴로 따서 수작업으로 그림자를 만듭니다. 방향이 틀려서 다시 다른 쪽으로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다각형 툴로 별을 만들어줍니다. 그 별에 동그란 원으로 구멍을 만들고 명암을 넣어줍니다. 이번에도 라쏘 툴을 활용해서 해골을 만들어줍니다. 저는 원작과는 다르게 눈을 슬픈 눈으로 만들었습니다. 별 옆에 날개를 붓으로 재해석합니다. 로고에 저의 푸아 아트의 상징을 담아낼 생각입니다. 최대한 원작과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. 붓을 겹쳐서 표현하니 원작 형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붓이 만들어졌습니다. 결국엔 붓인지 뭔지 잘 모를 형태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브롤스타즈 로고의 특징을 담아서 푸아 아트 로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지금 보니 원작보다 폰트의 두께가 얇아진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. 이제 슬슬 정리한 후에 보색으로 배경을 칠하니 로고가 눈부시게 두드러져 보입니다. 자,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서 자신만의 로고를 만들어 보세요.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푸아였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